제가 역사 공부를 했잖아요. 종교개혁 시대 때, 16세기, 17세기 이때인데, 그때 칼빈 목사님이 직업소명론이라는 거를 선포하셨어요. 직업소명론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직업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시대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걸 직업 선택으로 생각해요. 16세기, 17세기 이때 칼빈 목사님이 당신의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었어요. 왜냐? 직업을 선택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타고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대장장이에요. 그럼 난 대장장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뭐저 지필가예요. 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도 그걸 하는 거예요. 사실 직업을 선택한다는 개념은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나 생겼어요. 근데 이 칼빈 목사님이 직업 소명론을 얘기한 건 그때 산업혁명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이에요. 그런데 칼빈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당신의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근데 이걸 오늘날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잘못 적용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직업을 이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직업을 저에게 소명으로 주신 겁니까?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한 맥락과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불만스러워하는 그 직업, 지금 당신이 타고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소명인 줄을 알라는 거예요. 선택의 개념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 저에게 어떤 직업을 소명으로 주실 겁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게 하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인 줄 알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소명론, 칼빈의 직업 소명론은 선택을 어떻게 하라를 묻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